안녕하세요. 외근 나온 루키 아빠입니다. 오늘은 인천에 왔습니다. 점심으로 뭐 먹을까 하다가 육회 막국수를 발견했습니다. 육회도 좋아하고 막국수도 좋아하는데 두 가지 동시에 궁금한 거 못 참죠?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내부는 6개, 7개 테이블 정도고 한식형이 왔는데 거의 차 있었습니다. 메뉴판입니다. 육회 비빔 막국수가 시그니처 메뉴인 듯하여 주문했습니다. 면 요리 만원 비싸긴 하나 육회가 들어있으니 인정해봅니다. 알고보니 88년도부터 2대째 내려오는 집이라고 하네요. 주문한 육회 비빔 막국수 나왔습니다. 10이 나오는 비주얼이네요. 기본 반찬 무절임. 육회가 든 막국수는 처음 먹어봅니다.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? 배, 오이, 계란, 고명 올려져 있고 면 양도 푸짐합니다. 살얼음 육수를 같이 내어주셔서 자작하게 부어봅니다. 먼저 육회부터 한 젓가락. 이곳 사장님이 예전에 정육식당을 하셔서인지 육회 고기질이 찐입니다. 대충 구색 맞춘 퀄리티가 아니에요. 이번엔 육회랑 막국수랑 같이. 맛있네요. 참을 수 없어 바로 추가 들어갑니다. 양념장도 자극적이지 않고 매콤달콤하며 면이랑 잘 어울려요. 양념장은 과일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 숙성했다고 하네요. 면도 직접 반죽해서 뽑아서 강원도 춘천 막국수 먹지 않아요. 육회 양도 꽤 푸짐하고요. 마지막에 육수를 더 부어 물막국수처럼 마무리합니다. 클리어했습니다.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딱 좋은 시원한 막국수, 육회까지 더하니 든든하네요. 곧 재방문 갑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빠이.